신짜오. 여러분, 한국에서는 커피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마셔요. 정말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세계에서 커피 생산국 몇 위죠? 몇 위일 것 같아요? 몰라? 몰라. 2위예요. 2위. 세계 2위? 생산국 2위예요. 저희가 인스턴트 커피 G7을 준비했습니다.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G7이에요. 이거를 저희가 한국 사람들에게 먹여보고 지금부터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. 커피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세요? 하루에 저는 네. 두 잔. 아침, 점심. 하루에 한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저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. 한 잔, 하루에 한 잔? 한 기본, 네. 하루에 한 잔, 두 잔은 꼭 마시고 네. 두세 잔 정도. 거의 일곱, 여덟 잔 마셨어요. 왜냐하면 제가 커피 예, 종사했었어요. 인스턴트 커피는 좀 자주 드시나요? 많이 마셔요. 그거는 잘 안 마셔요. 네, 저도 지금 잘. 인스턴트 커피는 아예 안 마셔요. 인스턴트는 한 번도 막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베트남 커피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?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. 친구 남편이 그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. 아는 게 없어요. 저거 G7. 아, 네. 몇 번 먹어봤어. 아 진짜요? 네. G7은 아, 네. 먹어보긴 했는데 아, 그게 거기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먹었어요. 베트남이 커피 생산국 세계에서 2위예요. 아 진짜요? 아니 몰라. 몰라. 신기하죠? 아 진짜요? 네. 처음 들어보셨죠? 처음 들었어요. 저는 거기서 들었어요. 오늘 드릴 그 인스턴트 커피가 네. G7이라고 하는데 네. 이 커피거든요. 네, 이 커피거든요. 아, 베트남 밤네. 이분은 베트남을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. 헤이즐러 커피가 나왔어서 15년 전에. 그 느낌이 나는 거야. 인도 커피야. 그 전형적인. 약간 코코아 냄새도 나는 거 같아. 코코아 냄새. 네. 좋은데? 어머. 우리나라 믹스 커피보다 좀 진한 향입니다. 냄새는 뭔가 자연의 냄새가 나요. 향이랑 다 진해. 세븐은 찬 게 너무 부드럽게 잘 어울리는. 카페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. 그 기존에 있는 커피하고는 좀 틀린 거 같고.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전혀 거부감 없이 맛 괜찮은 것 같아요. 길거리가 아니라 네. 직접 거기 이렇게 예, 전문점에서 해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뒷맛도 좋은데? 아 맛있어. 손대주야? 형 이러면 이럴 때는 오마이갓! 그 선입견이 깨지는데 베트남 이런 느낌이 왠지 네. 우리한테는 아직 그렇잖아요. 네네. 혹시 만약에 구매하셔서 드실 거면 혹시 구매할 의향도 있으신가요? 네, 뭐. 네, 뭐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한번 먹고 있습니다. 구매는 네, 예, 괜찮아요.